땅원 한동훈이라는 그자는요, 영부인을 개목줄에 묶어서 가둬라. 가만히 안 있으면 단두대로. 여러분,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거 고소해야 됩니까? 아닙니까? 이병준 기자, 우동균 기자 고발하든지 말든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도를 넘는 음해와 심지어 살해 협박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!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이 지도체제는 썩 빠진 것입니다! 여당은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! 팩트로 문제를 삼으면 글쎄요. 그런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면 때려잡아야 되는 게 여당의 본분입니다! 그런데 책임당원 한동훈, 책임당원 진영구, 책임당원 진은정, 책임당원 서수옥? 씨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! 태어나서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책임당원으로 한동훈의 애미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! 그런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쓴 글이 아주 공교로워요. 국민의힘이 여론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 게시판을 1일 3회로 게시글 횟수를 제한을 합니다. 그걸 했던 날이 9월 10일인데 허수옥이라는 그 씨발년은 그날부터 글을 하루에 3개씩 매일씁니다. 저는 허수옥이 한동훈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요. 저는 책임당원 허수옥 누군지도 모르는 그 씨발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개같은 쌍년은 아들 새끼도 아들 농사도 망했을 것 같아요. 한동훈 당대표 엄마는 모릅니다. 그 하루에 3개씩 한도를 꽉꽉 채워가며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인위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책임당원 그 허수옥 씨발년 책임입니다. 그 개같은 년이 하루에 3개씩 쓰는데 하루 쉬었던 날이 있습니다. 당대표 한동훈께서 대통령과 만찬을 한 날이에요. 책임당원 허수옥은 당대표가 바쁜 날 같이 바쁜가 봅니다. 네, 목격책이 잘합니다.